안녕하세요.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앞에 보이는 3층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릴 거고요.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연수동 임광아파트와 세원아파트의 남쪽이자 중앙초등학교의 북쪽편인데요. 저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이실 텐데 총 1445세대니까 결코 작지 않은 단지죠. 아파트 단지와 상가주택 사이 오른쪽으로 역시 작지 않은 규모의 남양공원이 위치해 있네요. 여러분께서는 지금 상가주택의 건너편이자 동쪽편의 모습을 보시는 중이시고요. 저 앞에 오른쪽으로 보이는 커다란 건물이 중앙초등학교인데요. 네이버 박사한테 물어보니 교원 수 23명에 310명의 학생이 있다네요. 상가주택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바퀴 둘러봤고요. 상가주택이 위치한 토지 용도 지역은 건폐율 60%의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. 대지의 면적은 53평입니다. 건축 면적 32평에 연면적은 92평인데요. 2005년에 철권도로 준공된 단독주택 용도의 3층 건물이네요. 1층의 면적은 32평으로 주택 겸 학원 용도의 건물이고 현재 보증금 1억의 전세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. 2층 역시 32평의 면적에 주택 겸 학원 용도의 건물인데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으로 임대 중이라 하시네요. 3층은 주택 용도의 29평 면적이고요. 방 3개, 거실, 주방, 욕실, 화장실 2개의 구조로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여 보증금 1000만원에 월 75만원으로 임대 중이라십니다.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과 심야전기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다시고요. 우레탄으로 완벽하게 방수를 했다는데 지붕까지 씌워져 있네요. 소유주께서 원하시는 매매금액은 4억 1000만원인데요. 이 위치 땅값을 미터로 잡아도 평당 300은 넘으니까 53평이면 1억 5900만원은 될 테고요. 연면적 92평의 건물값은 아무리 감가상각을 한다 해도 평당 300만원보다 내려잡을 수는 없겠죠. 그러니까 뭐다?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4억 1000만원이 과한 금액은 아니라는 거. 소유자분께서 전해오신 3층 주택의 리모델링 직후 모습 보시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